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예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두 달 동안 무려 약 7조 원의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돈을 빼지 않으신 분들은 행여나 돈을 잃는 것은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새마을금고에서 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새마을금고 사태의 정황을 알아보고 만약 이런 상황에 이곳에 맡겨둔 내 돈은 안전한 것인지 또 돈을 뺀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금고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산만 해도 284조 원이나 되며 거래하는 사람이 2180만 명이나 되는 합동조합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던 새마을금고에 대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보통의 금융회사들은 건설회사에 건물을 짓기 위한 돈을 대출해주곤 하는데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을 많이 내주었기에 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소식에 불안해진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조에 육박하는 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더불어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인 6.18%까지 육박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수치는 시중은행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체율은 높아지고 예수금은 낮아지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걱정금고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우려가 커져가면서 행안부에서도 연체율 상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감은 쌓여만 가고 결국 이곳에 맡겨둔 내 돈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파산에 이르게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는데요.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닌 협동조합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정장치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새마을금고 법령에 따라서 새마을금고 중앙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제도적 보호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대상과 한도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각의 법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법인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5천만 원씩 넣어두었다면 두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때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A법인 A지점 5천만 원, A법인 B지점 5천만 원 이렇게 동일한 법인에 1억을 맡겼을 경우에는 5천만 원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내가 예금을 맡긴 지점이 동일한 법인인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5천만 원 외의 금액은 다른 법인으로 분산시켜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 등의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돈을 빼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해당 금액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ISA 비과세 정기예금 통장을 활용해보세요. ISA 비과세 정기예금 통장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어 절세를 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 때문에 기본 금리보다 약 1%가량의 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ISA 비과세 정기예금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은행 창구에 가서 해당 은행 ISA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하신 후 예금보호 한도금액 5천만 원 중 4,800만 원을 예치하는 건데요. ISA 비과세 정기예금의 경우 최대 연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기에 해당 금액은 최고금리 3년짜리 ISA 통장에 가입하고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정기예금의 2천만 원을 ISA 통장에 넣으시면 되는데 만 65세 이상이실 경우 비과세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이자에 대한 절세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새마을금고에 굳이 5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넣어 놓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관점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금액을 뺄지 말지 다양하게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른 판단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신중히 고민하면서 손해가 없는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